2008년 5월 시화호 제방에서 이상한 돌이 발견됐다. 돌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은 동물의 뼈. 그런데 도대체 정체를 알 수 없다. 척추 고생물학 분야의 전문가 이용남 박사. 그가 이 미스터리한 돌을 조사하기 위해 달려왔다. 돌 속에 묻혀 있는 동물의 정체는 다름 아닌 공룡. 정말 흥분되는 발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왜냐 그러면 제가 우리나라에서 공룡 연구를 한 지가 벌써 뭐 한 15년 이상 넘어가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붙어 있는 뼈들이 제 위치에 붙어 있는 이런 화석을 본 적이 없었어요. 그래서 이것이 국내 최초로 발견된 온전한 형태의 공룡 뼈 화석. 그야말로 대단한 발견이다. 그러나 아직 어떤 공룡인지 알 수 없다. 일단 화석을 연구실로 옮기기로 했다.